안녕하세요. 월말 모의고사 8월 거 1등 인터뷰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또 1등을 하셨어요. 그동안 저희 월말 모의고사 반복적으로 1등 하신 분은 불합격하신 분이 없어요. 무조건 합격을 하시겠네요. 이분은 그 내년에 2차까지 같이 노릴 겁니다. 그거 어차피 얘기를 해놔야 또, 응? 좀 부끄럼 없이 할수 있으니까 다 그냥 던져버릴게요. 같이 1차하고 2차를 아예 준비를 할 거예요. 이분 히스토리는 저번 모의고사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대에서 조금 준비를 하다가 요번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1차를 그래도 좀 해놨기 때문에 1차에 대한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매번 1등으로도 나타났고 결과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한 결과 1차와 2차를 동시 준비하는 걸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목표긴 한데, 2분은 될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현재 1차와 2차를 같이 하고 있고요. 민사소송법 개강했나요? 네, 오늘부터 이제 아, 심사관이 오늘, 아, 개강하고. 토요일이구나. 2분은 오늘부터 최영석 선생님 민사소송법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과목하고 2차 민소까지 같이 하는 거죠. 내년에 동차 합격하면은 또 인터뷰 보여드릴게요. 2분의 1대기가 완성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런 거가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도움되거든요.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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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저기서 1등 몇번 하고 했더니 동차 합격까지 되더라. 뭐싹다 2분 1대기 협조 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2분 법과목 공부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7월 모의고사랑 6월 모의고사도 전부 다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자연과학 공부법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박윤 선생님 거 생물하고 장근영 선생님 거 지구과학 책을 가져왔고요. 김연아 선생님 물리나 김선민 선생님 화학은 PDF 자료를 주기 때문에 PDF 자료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베이스가 어디라고 했었죠? 네,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부니까 그 물리하고 화학이 어느 정도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화학은 PDF 베이스로 준비를 하고 있고,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몇 월부터 시작했죠? 요거는 이게 군대에서 안 했잖아. 이건 이제 법과목 이제 다시 한 바퀴 일단 다 돌려보고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니까 이제 자연과학을 한 7월부터 7월부터? 예. 이번 7월부터 했는데도 점수가 꽤 나와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이 베이스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잘 나오고 있어요. 암기도 원래 잘해요? 원래, 지금 되게 빠른 시점이거든? 암기를 원래 잘해? 많은 양은 하지 못하는데, 아, 짧은 양 원래 좀 잘했었고? 그 강사님들이 뭐 외워야 할 부분에 그런 선을 딱 정해주시니까 아, 그 그거는 부분을 바로바로 외울 이제 수 있고. 최대한 외우도록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수를 딸수 있지 않나. 아, 일단 암기력도 그래도 좀 좋으신 편이긴 하네요. 그거 뭐 참고는 하세요. 근데 되게 열심히도 해요. 네. 그 저번 법과목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분 책의 특징이 되게 깨끗합니다. 되게 깨끗한데 1등 점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 선생님 책도 거의 하얘요. 손때가 없는 게 특이해요. 보통은 이렇게 접히는 그거라도 있는데, 아주 깨끗해요. 일단 필기는, 죄송해요. 아, 이거 깨끗하게 쓰는 건데? 아니, 화살지여서 원래 비어 있는 거고. 아주 깨끗해요. 그냥 1등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공부를 책에다가 표시를 안 하고요. 저기다가, 안데요. 그, 따로, 기본서에다가 따로 틀린 기본서에다가 부분들을 써? 여기다 옮겨놓고, 이건 문제집이어서 그냥. 문제집은 깨끗하게 저 따로 연습장에 푼다는데, 이분 자연과학 공부 비법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생명이랑 지구과학만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 생명 같은 게좀 양이 많아서 원래 좀 방대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인강 들으면서 이제 강사님이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선을 정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문제 같은 거 기출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은 조금 필기가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깨끗하게 쓰는 건데. 책은 조금 필기가 있습니다. 강사님 필기 근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건 이제 여기 따로 필기 노트 해주셔가지고 여기 나와서 아, 같이 필기 받아서 적으면서. 노트. 아. 필기 노트를 강사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많은 필기는 하지 않았고,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넣은 것 같아요. 기본서 이렇게 보고 강사님께서 외우라고 한거 곧바로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생물은 그렇게 선생님께서 외우라는 거를 거부감 없이 그대로 외우려고 했고 문제를 바로 봤대요. 이거 일주일에 한 며칠 정도 잡아서 한번할때몇 시간씩 했었어요? 이게 7월에 7월, 기본 강의를 8월 해서 동안 생명 시간이 한 그래도 40시간은 나왔던 것 같아요. 두 달, 두 달에? 두달 동안 한 40에서 50시간 정도는 생물 투자하고 그러면 자연과학 집계 하면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지구과학 또한 그만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물 지구과학 하나씩 해서 한 달에 20시간인데 며칠 잡은 거예요? 7월에 기본 강의 들으면서? 네, 기본 강의를 좀 띄엄띄엄 들은 게 아니라 한번할 때, 아, 흐름 탈때한 번에 쫙 몰아서. 가자 하면서 한 2주일 내내 그냥 계속 하루에 한 그렇게 3개씩 들으면서 쫙 했구나. 달리면서 진도 빼고 지구과학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 방에 싹 들어버리고, 그래도 이제 그동안 법과목을 안 했어도 금방 휘발되지는 않았고. 아, 그 스타일이네요. 아, 이런 스타일들도 많이 계세요. 집중력 있게 과목 하나씩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모아서 복습할 때, 독학할 때, 기본 강의 때는 도장 깨기 한 과목 한 과목 한 과목. 요게 맞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 스타일 위험해요. 저 같은 경우는 도장 깨기를 하면 다른 과목 다 까먹어갖고, 날아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무조건 최악을 피하라 그랬었죠. 날아가는 게더 최악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섞어서 했었는데, 이분은 도장 깨기가 더 맞아서 이걸로 갔습니다. 지구과학도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지구과학도 이제 강의해 주시면서 밑줄이나 그런 거 그어 주시는 분들의 이제 좀 있어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려고 형광펜 같은 걸로 하면서 형광펜 위주로 좀 해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장병선 선생님 기본서고요. 여기에 이론이랑 문제와 같이 있어요. 그리고 형광펜은 원래 책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 이거 책이 없는데 제가 형광펜 아, 치면서 왜 이렇게? 키워드 부분을 이제 이거 형광 밑줄 되게 부분에서 이쁘네. 네, 형광펜 정도를 칠했고요. 이분이 형광펜을 제목 위주로 쳐놨어요. 그다음에 지구과학도 필기는 거의 없어요. 대단하죠? 여기는 문제집을 여기다 바로 풀었네요. 아, 요거는 이제. 이게 그 지구과학은 좀 제가 약한 과목이어서 문제 좀 바로바로 풀고 또 기출 문제집 따로 그런 거 굴러다니는 거 이제 부에서 그거 프린트해서 풀면 되니까. 요거는 그나마 문제집에다가 좀 풀었어요. 흔적이 좀 있어요. 눈으로 봐도 바로바로 외워지는 거죠. 거의 필기가 없어요. 거의 필기가. 그냥 이렇게, 요거는 강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그런 건가요? 이렇게 군데군데 형광펙만 강의 되어 놨어요. 진행하시다 보면 강사님께서 PDF 그 PPT 화면에다가 중요하다고 표시해 주는 부분들 그런 거 이제 밑줄 그으면서 거기만 이제 형광펜 좀 긋고 거길 좀 복습할 때 이제 위주로 볼수 있게 좀 눈에 띄도록 하이라이터 해놓고. 해놓고 이제 그다음에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중얼중얼 외워버리고 바로 그런 스타일. 좋아요. 지구과학이랑 생물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암기력이 워낙 좋은 친구인 것 같긴 합니다. 금방 지금 궤도에 올랐어요. 아주 좋아요. 지구과학하고 생물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도장 깨기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7월, 8월 두 달간 과목당 40시간 정도, 생물 40시간, 지구과학 40시간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해요. 생물이 양이 조금 더 많긴 한데, 지구과학도 암기할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균등하게 시간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하고 화학은 베이스가 좀 있으세요. 물리하고 화학이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물리하고 화학에 시간을 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물리하고 화학은 약간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 선생님 PDF하고 김현 선생님 PDF로 준비를 하고 있고, 생물하고 지구과학만 노력을 많이 기울인 거예요. 참고하시고. 법과목은 거의 다 맞았잖아. 왜 이렇게 잘하지? 인사소통법 하면서 좀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 8월에 공부하면서 좀 느끼긴 했는데, 종합반 그거 시작한 이후로. 그래도 흐름을, 절차 그런 걸좀안 잊으려고 OX 문제집을 자주 보면서 약간 계속,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약간 절차 개괄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까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것도 감사한 거니까 얘기해도 되잖아. 그 판례 그거. 이분이 상표 판례 밑줄도 그 지원자세요. 지금 특허 판례 밑줄은 홈페이지하고 카톡방에 올려드렸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판례노트 밑줄이요. 상표 판례노트 밑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업 시간에 그 상표 판례가 상표가 판례 공부할 때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워낙 개정법이 많아갖고 국법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제가 수업하면서 요거 좀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이런 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혼자서 그 사이트 찾아본 거죠? 그 판례 위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보면서 다시 그때 연역 그런 거다 나오니까 그리고 혼자서 검색을 해갖고 법의 연역까지 검색을 해서 그 밑줄 부분을 혼자서 다 수정을 좀 해줬어요. 개정법에 맞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분인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분명히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군대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 베이스를 갖기가 입문 단계는 쉽지가 않은데, 아, 대단하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더 놀라운 거는 상표 판례 노트 정리를 몇 시간 만에 끝냈어요. 히스토리 검색까지 하면서 질문했는데 몇 시간에 끝내버리잖아. 그게 나 이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할 때는 한 번에 그 끝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좋지. 그게 효율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 공부 안 하는 날 있을 때 그때 그냥 하루 몰아서 쫙 어차피 공부도 안 하니까 아, 그때 그날이 한번 공부 쫙안 날이었어? 하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분 제가 봤을 때 사단 한번 낼것 같아요. 정말 동차가 될것 같아요. 제가 그 10년 넘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징조라는 게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 인터뷰들을 매월마다 거의 1등 독차지하실 것 같은데 매월마다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인 거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공부 여러분들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모의고사 때 이분이 지금 장학금 독차지하고 있는데 장학금 뺏어가실 분 다음 달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선의의 경제 해보고 그 요게 공부 스타일이 눈으로 보는 스타일하고 필기 스타일이 있는데 이분이 필기 스타일이 거의 아니셔갖고 또 1등 할 거지만 뭐 필기 스타일 들어오려면 들어오세요. 장학금 매번 있으니까. 좋습니다. 다음 달에 또 새로운 과목 뭐 아예 다음 달에는 1차 과목 플러스 민사소송법 보여줘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다음 달에 1등 또 하면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